오늘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상승이 4명이고요.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태성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상승장 전망하면서 한화 시스템을 관심으로 꼽았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반도체 주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상승장 예상하며 삼성전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포스코 퓨처엠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다월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주식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악재보다는 호재가 조금 더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상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10월 고용 지표라든지 뭐 이런 뭐 금리 인상 종결 기대감 뭐 이런 부분이 사실상 3대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로 인해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늘 조금 좋은 상승 출발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동안 좀 과대낙폭되었던 섹터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중심의 뭐 반도체나 자동차 그리고 뭐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뭐 이러한 실적 개선이 높은 업종 위주로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원달러 환율이죠. 환율이 계속 잡히지 않으니까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좀 크게 떨어지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중동전쟁 리스크가 아직 여전하고 국제 유가 변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리스크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자금의 뭐 100%가 있다면 20% 정도는 현금 비중을 조금 보유를 하시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이나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속보 어제 같은 경우 나왔죠. 공매도 같은 경우에 내년 24년 6월 말까지 전면 금지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자금 유입이다. 유동성 유입에 따라서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상승 탄력을 조금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낙폭과대 섹터 쪽으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방산 쪽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지난주부터 이제 약간 그 투자 심리가 좀 많이 바뀌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미국 국채 수익률 그리고 우리나라 내적으로도 본다고 하더라도 이 환율,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하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크게 좀 영향을 미쳤던 그 악재가 좀 그나마 좀 그 완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장이 아예 악재만 좀 있었던 건 아니죠. 호재도 있었지만은 시장에서 좀 반응하는 게 호재는 좀 둔감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번 3분기 실적을 본다고 했을 때도 생각보다 좀 그 예상치가 좀 높았던 상황이었는데 그거대로 선반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반기 때는 추정치가 워낙 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저효과가 좀 있었지만 하반기 때는 기대감을 좀 높였던 상황에서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개별 기업적으로 호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주가가 좀 안 갔던 모습 보여주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좀 말씀하신 뭐 공매도 가장 큰 좀 이슈였던 상황이었는데 물론 이제 공매도에 대한 순기능도 있고 그리고 뭐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지만은 그거는 확인하고 좀 들어가 확인하고 판단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공매도에 관련된 부분을 좀 예측하면서 종목별로 먼저 선정하는 것보다는 어떤 소화 과정을 거치는 부분이 눈에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호재가 지금 악재보다는 좀 많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과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큼의 어떤 그 물가나 원자재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유가도 뭐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어떤 종목별로 좀 펀드멘탈이 괜찮은 종목인데 최근에 안 올랐던 종목들은 과감하게 매수할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악재보다 호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최근에 오르지 않은 종목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석 총무부장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태성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상 조금 숨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PCB 정면기, 표면 처리 설비, 시각 설비, 수집비, 접촉 설비, 자동화 설비 등 이 자동화 기계 개발 및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굵직한 브랜드인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 대덕전자 및 이 글로벌 PCB 업계 1위인 이 폭스콘의 자회사인 이 펑딩이라고 합니다. 이 펑딩이 있는데 이 세계적인 PCB 제조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내년 정보통신 기술 산업의 최대 화두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 AI를 통한 디지털 경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글로벌 대장 기업인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 폭스콘과 손잡고 AI 공장 구축에 따른 최대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 AI 지원 장치의 필수적인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기판에 증가하는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장 생산 시설을 이미 중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실적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이 두 차례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매출액 대비 한 약 15%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5.5% 정도 계약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향후에 이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 이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태성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AI 관련 매출이 늘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사장님. 하나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죠. 374억을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예상치 대비해서 높게 나왔던 상황인데 중요한 게 좀 방산 부분 쪽 또 이제 ICT 부분 두 이 사업 쪽에서의 전부 다 어떤 시장 대비해서는 높게 지금 실적이 나왔다는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방산 부분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양산 사업도 있겠지만은 이 중요한 게 수출 쪽에서의 이 성장성이 높게 지금 지표로 지금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도 이런 흐름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아랍에미리트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천공투 이 수출 사업 좀 반영되는 시점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30mm죠 이 대공포 양산 사업에 대한 부분도 착실하게 좀 진행되는 점을 봤을 때도 이 방산 부분 쪽의 이 실적은 내년에도 하나 시스템의 가장 큰 주요 요인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ICT 부분 쪽도 이제 뭐 정상화 기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 쪽에서 앞에서 이끌어주고 ICT 부분 쪽에서의 그 성장성이 좀 기저 효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 시스템의 3분기 실적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영업 외에서 이 어떤 지분포 손실에 대한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지분포 손실도 많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 알아봤고요. 방산 부문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